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동태 85번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전혀 모르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럴 법도 한게 이게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보던 수동태 문제와는 달리 수동태가 굉장히 적게 포함된 수동태 문제거든요. 딱 봐도. 왜냐면은 일단 키워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를 할 때. 여기에 지금 R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이게 맞냐 틀리냐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거는 수일치인데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은 주어가 될수 있는 것이 뭘 해석 부분에서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바디냐 아니면은 글레이셔냐 이두개 중에 하나를 봐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디를 봐야죠. 일단 답은 바디인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복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R로 복수로 같이 똑같이 수일치 시켜서 받을 줄 아냐? 아니면 여기 is라고 답이 적혀 있으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요걸 보는 거거든요. 얘는 아니에요. 바디랑 R이랑 수일치가 돼 있으니까 얘는 맞는 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수동태랑 상관이 없다. 답은 2번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읽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어떻게 풀었는지 먼저 말해줄게요. Unlike a stream, a glacier cannot be seen move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게 엄청나게 공허해요. 제가 보기에는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왜냐면 여기에 to 부정사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느끼는 건데, 근데 학생한테 그런 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라고 하면은 정답은 sin입니다. sin이 들어가서 얘는 지금 sin, move 이렇게 해서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이다라고 해서 원래의 문장으로 얘를 되돌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글쎄 I saw 뭐 A가 move 이런 식으로 원형 부정사를 써서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to 부정사로 바뀌면 어떻게 그 수동태로 바뀌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A was seen 여기까지 맞는 거고 당연하게도 A was seen 그 다음에 move나 내지는 이게 만약에 B의 케이스에 moving이 됐다면은 그렇다면 무빙은 그냥 쓸수 있는데 근데 무브는 그냥 못 쓰잖아요. 투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여기에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동사 수동태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라고 말하고 싶으면 이가 틀렸다고 해야죠. 답으로서 여기에 투가 안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수동태 문제가 맞긴 하다. 근데 전적으로 그렇진 않다. 3번에 이게 맞냐 틀리냐를 물을 때 easily가 나왔잖아요. 그럼 저는 이걸 보자마자 뭘 보냐면은 동사를 봐요. 동사가 R이잖아요. 그럼 얘네는 easily랑 그 장난할 수 있는 건덕지가 별로 없는 동사예요. easily나 뭐 kindly 내지는 뭐 이런저런 것들을 이런 거 있죠. look 플러스 kind냐 아니면은 kindly냐 이거 갖고 우리나라에서 문제 되게 많이 내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좀잘 쓸까? 너무 막 쓰는데. look 플러스 kindly 이렇게 물어보는데 왜 그러냐면은 친절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지금 뭐뭐 개가 나와서 얘가 맞는 답같이 틀린 보이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얘가 틀린 답이고 얘가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라고 판단을 해요. 만약에 이걸로 장난을 치려고 했다면 근데 얘도 맞단 말이에요. 읽어보면 문맥상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 4번 extensive than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도 읽어보면은 Glaciers have been far more expensive than they are today. 그래서 오늘날에 뭐보다 더 어떻다 하다라고 해서 비교급 맞아요. 이것도 형용사에다가 얘도 맞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답은 아니죠. 틀린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At the same time, the evidence has raised the problem. 뭐, 그러니까 이거는 심지어는 파악조차 안 돼요. 이거 어쩌란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has 플러스 과거 분사인데 raise의 과거 분사는 raised가 맞으니까 얘는 맞는 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밖에 될 수가 없다. 이유는 지각동사의 수동태인데 투가 빠졌어요. 원형 부정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만약에 무빙이었다면은 그러면은 투가 빠지고 be seen moving이라고 했었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틀린 이유는 뭐 때문이다? 지각동사 수동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이 됐으면 좋겠네요. 케니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